오늘은 어떻게 뭐 좀 흥미로운 먹거리 얘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각하시고 했던 대로 그냥 가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피난을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꼭지를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그 감동받으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목숨을 걸고 투자라는 책인데. 목숨 걸고 투자라고요? 네.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손절매를 잘해라. 근데 왜 손절매를 못하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뇌작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두뇌가 손실을 확정 못 짓도록 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의 길은 두뇌의 명령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디폴트인 뇌의 값과 내가 그걸 씨름해서 이겨내는지가 투자의 싸움입니다. 자꾸 내 뇌는 실패의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아니, 우리 뇌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자꾸 성공하는 쪽으로 몰고 가게 태어나게 하시지. 근데 그게 이제 연수가 하고 훈련이 되면 바뀐다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금융에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그 역사에서 찾습니다. 금융에 왜 도대체 유대인들이 강하냐? 그 역사예요. 그 DNA가 오랫동안 그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 중세 시대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야콥 푸거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고 그 부모님 때부터 좀 잘 살았거든요. 각종 그때는 이제 광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마치 뭐 지식시처럼 나라 없는 사람들로 유랑을 하면서 떠돌아다녔잖아요. 네. 유럽 지역에 떠돌아다녔는데 그럼 중세 시대 때 가장 좋았던 직업군은 무엇이었느냐? 농부들이 가장 좋은 직업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중산층 직업이에요. 그 이념적으로 굉장히 하대했던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대금업, 고리대금업. 이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세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거든요. 뭐 사람들의 그 뼈골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은 일반인들이 안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그 대금업을 맡은 게 유대인들이에요. 중세시대부터. 네. 그래서 이 중세시대부터 그 유대인들이 그런 대금업을 맡아가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 DNA가 길러진 겁니다. 대금업에 대한 DNA.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의 금융시장 강세는 그냥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면서 전통이 쌓이면서 된 것인데 그러나 당대에서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뇌하고 싸워가지고 내 뇌를 혁명적으로 갈아엎어. 그러면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를 들자면 데이터와 지식으로만 투자해서 이긴다면 경제학자들이 이겨야죠. 경제학자들이 투자자 랭킹 상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자 중에 랭킹에 있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명 빼고. 케인즈. 네.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케인즈 굉장히 엄청나게 존경하는데 케인즈가 경제학자로 성공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경제학자로 해보다 거시경제로 해가지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되게 크게 얻어맞고 나니까 이거 아니네? 하고 자기를 투자자로 변신시켰어요. 경제학자가.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투자 확률이 가장 떨어져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아예 하지를 마라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나 똑똑해. 나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났어.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오신 패가망신학 강사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예 오지도 마라. 자기가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 왜냐하면 제가 이 고객분들도 이렇게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남자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 자기 생각이 옳아.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 근데 주장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불가. 포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케인즈는 누구보다 똑똑하잖아요. 시대를 들고 나고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고 세계의 전망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로 변환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변환했다는 과정이 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이고요. 어찌되었건 그 뇌를 뒤집어 갈아엎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넘어오면 네. 손실 회피를 왜 못 자르냐. 수익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익을 내보면 손절매를 잘할 수 있어요. 아, 지금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50%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10% 뭐 마이너스 난 것도 오케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다음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도대체 왜 성공을 안 하냐? 정말 죄송하지만 안 봐서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안 봐서? 네. 뭐 알아야 성공을 하지. 아.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지. 네. 예, 그걸 알아내야만
아 이거 되는 거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어 이게 더 좋게 되는 건데 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요 과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요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오 후끈 달아가지고 오 이거 너무 좋아 보여 하는데 그때가 고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들을 쭉 과거로 되돌려봐서 보시면 제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가 증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려요. 정말 완전 실전 엑기스인데, 근데 엑기스를 퍼뜨려도 잘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딱 정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8월 달에 잘 견디신 분, 그러니까 견딘 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견뎠으면 네. 이빨을 꽉 물고 나 이번 8월 지나면서 임플란트 했어. 이빨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막 말씀드린 리밸런싱을 계속해야 된다.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게 무엇인지 이쪽으로 네.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리밸런싱을 잘하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무엇일까 봐야 하는데 오늘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게 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줍니까? 네. 오늘 말해주고 있고 한국이 왜 수혜를 못 받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대만은 한번 떴다 졌잖아요. 한번 세게 떴잖아요. 네. 거기 뭐 TSMC가 거의 대부분인데 시가총액에. 그런데도 엄청나게 떴다 졌죠. 한국이 왜 안 뜨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미국 시장 봅니까? 예, 미국 시장이 나스닥과 다우, S&P가 모두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신고가. 예, 다 신고가예요. 네. 그래서 그 S&P가 0.77%가 올라가면서 3,120.46, 다우는 0.80%가 올라가면서 28,004.89, 나스닥은 0.73% 올라간 8,540.83포인트, 러셀도 0.47%가 올랐습니다. 그 유럽도 다 모두 올랐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진전될 것 같다. 근데 약간 희망 고문 느낌 많이 들어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계속 그러거든요. 네. 당분간 좀 더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가 오히려 시간을 끄니까 미지수로 점점 빠져드는 느낌인데 네. 어쨌든 호재에 반응하고 악재에 반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 지수 유럽 지수 모두 마찬가지고 지표들은 상당히 혼조세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뭐 이제 일단 지표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달러 지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원은 강세, 그리고 유로도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위안화도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강세 갔다 약세 갔다 그러는데 약간 지금 강세 가서 7.008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폭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거 아니라서 유의미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EBP가 좀 안 되는 수준의 금리가 상승, 즉 채권 가격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네. 지난 주간은 불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근 6주 만에 주간 기준으로 많이 채권 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떨어졌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금값도 1,468, 그다음에 그 유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57까지 갔다가 네. 56.85. 56.85. 예, 한 1%대 올랐다 조금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고 상하이는 0.64 빠지고 보베스판 0.47% 올랐고 네. 무엇보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9% 올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미국의 대표, 미국의 테크 대표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애플이 1.19% 올랐고 인텔은 0.1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 그다음에 AMD 0.5, AMD 0.5% 올랐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2.6% 빠졌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이크로도 1% 올랐고 기술주들이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선전하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주었어요. 한국 시장 지난 주말에 기술주들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미 반영을 한 거냐 아니면 오늘 이것까지 반영하느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전에 금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뭐 기관들이 저기를 많이 샀죠.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순매수 금액이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렇게 강하게 간 이유는 미국 시장이 강하게 간 이유는 역시나 그 무역 협상 진전인데요. 커들로 백악관 경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다. 상황은 낙관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가세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 미국이 원한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표들은 보면은 엇갈려요. 소매 지표가 그 10월 소매 판매가 0.3% 올랐어요. 그래서 뭐 예상치 정도 수준인데 이전에는 0.-0.3이었으니까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을 더 크게 땡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0.2% 정도. 네. 그래서 오히려 예상 0.4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나 봤더니 고가 소비재인 가구, 주택 용품 이쪽이 좀 빠졌고요. 전자제품과 의류, 스포츠용품도 떨어졌어요. 이건 아무래도 관세나 이런 것들이 오른 것들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소비도 결코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자꾸 나쁘게 나와야 오히려 좋아요. 미중 무역이 합의를 할 테니까 나쁘게 나와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요 관련 지표, 무역과 관련돼서 지표가 나쁘게 떨어져줘야 네. 합의를 빨리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일단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것은 휘발유 가격 상승에 의해서 주유 판매가 늘었다는 것과 자동차 판매가 좋았다라는 거고요. 제조업 7월 제조업 생산 별로 안 좋습니다. -0.6%. 9월에 이어서 두 달째 안 좋았고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에 4.0이었는데 2.9로 하락을 했고 10월 소비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을 했고 기업 재고는 10월 기업 재고는 2조 415억 달러로 그냥 하나도 변동이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 예상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2%대로 동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서 분위기는 뭐 이런 뭐 예상했던 대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기술주들이 땡기면서 지수가 신고가가 나오는데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따라가는 게 맞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걱정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총자산은 꺾이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은 상황이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일단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연준의 그 총자산이 정말로 그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증가를 해서 안심을 하게 된다면 달러 보유자들은 해외 투자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그거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날이 오게 될지는 네. 어찌 되었거나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입니까? 예, 좀 제가 보기에는 고점에서 안 밀리고 있어요. 보통은 이게 그 박스권이고 심이 네. 다 됐다면. 전 고점 그 부근이거든요. 지금 밀려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저기 그 공매도 세력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박스권으로 상정한. 근데 안 밀리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위로 조금씩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올리게 된다면 시장 지수는 잘 가는 상황이 와요. 그럼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수보다 내가 더 잘 갈 수 있느냐 내 포트폴리오가. 첫 번째 그게 문제고요. 아웃퍼폼 할 수 있냐. 즉 지수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 하고 네. 공매도 세력들은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때렸을 텐데 삼성전자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박스권을 지금 위로 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210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위로 올리면 올해 고점 수준까지 박스권이 올라갈 거냐 한번 그건 관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